안녕하세요. 시로데 오지 썹덕 아스킴 D입니다. 아, 고토부키아 이그직스바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좀 오래 걸렸죠? 오늘은 티링크 슬라이더 멸치 작업부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멸치에 붙어있는 게이트를 잘 다듬어주고요. 이스터비에 1200방 서페이서를 올려주고 조숙해놓은 메인 컬러를 올려줬습니다. 제 작업기에서 자주 나오죠. 꽃픽 멀티라이너 수성 타입이라서 작업을 하다가 삑사리가 났을 경우에 침이나 물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슬라이더의 저 하얀색 부분을 마스킹을 통해서 부분 도색을 할 건데요. 아, 지읒됐습니다. 개수가 무려 36마리, 36개나 됩니다. 첫 시작은 뭐 즐거웠죠.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현타가 와버려서 이날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갔어요.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서페이서를 올려주고 화이트에 그레이를 소량 타서 이 하얀색 부분을 칠해줬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스킹한 부위를 칠할 때에는 한 번에 촉촉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얇게 여러 번 올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스킹한 부위는 전부 올려줬고요. 이제 테이블 하나하나 제거를 해 갔는데 36개나 되는 이 슬라이더에서 삑사리가 났으면 어쩔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칼 작업으로 이어졌는데 시중에 팔고 있는 쿠션 데칼을 사용해서 마크핏을 사용해 가면서 데칼을 하나하나씩 붙여줬습니다. 갑자기 이 부금을 듣고 있으니까 빌트 팔켄이랑 빌트 빌거도 나와줬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알터에젠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 바이아이스 리터도 나올 테니까 제오라랑 아라드 기체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안 되는 커플 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144개의 데칼 작업을 끝냈고요. 마무리는 스무스 클리어로 도포해 줬습니다. 건조가 끝났다면 총 18개의 티링크 슬라이더는 준비됐습니다.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펼칠 수 있어요. 도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뻑뻑한 감은 있죠. 삑사리 없이 잘 칠해진 것 같아요. 오케이. 고토프키아제 플라잉 베이스를 꺼내봤어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명암 도색을 해주고 데칼을 올려줬습니다. 흉조는 두 번 죽고 급히는 어쩌고저쩌고. 첫 번째 사망 사건은 고토부키아 프라모델에서 한번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플스 3용 2차 오지에서 뜬금없이 가릴라간에 의해서 두 번째 처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블랙홀 버스터 캐논과 세이버 스트라이크 쉴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 블랙홀 버스터 캐논의 메인 컬러는 네이비 블루, 뉴트럴 그레이, 화이트, 와인 레드를 섞어서 조색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컬러는 뉴트럴 그레이, 반광 블랙, 스타브라이츠 듀랄 루민, 그리고 레드 브라운 계열을 조색해서 뿌려줬습니다. 디테일이 좀 괜찮죠? 이 이그잭스 바인이 거의 고토부키아 슈로데 킷 중에서 후반부에 나온 킷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무장의 프로포션도 상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라이크 실드 도색인데요. 먼저 대충 마스킹을 해주고 레드 브라운을 올려준 다음에 역순으로 다시 레드 브라운 쪽을
마스킹 해줍니다. 그리고 이기직스 바인의 메인 컬러를 동일하게 올려줬습니다. 뭔가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마스킹을 통해 색 분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조스바 컬러를 한 번 더 올려줬고요. 마무리는 스무스 클리어로 도포를 해서 이 스트라이크 쉴드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링크 세이버인데요. 먼저 이 레드 브라운, 저는 이 컬러에다가 화이트를 소량 탔습니다. 1차로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마스킹을 해야 하는데, 이 앞부분처럼 유선형으로 끝나는 부분은 리퀴드 마스크, 제 작업기에 자주 나오죠. 요거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숨을 참고 섬세하게 톡톡 찍어가면서 마스킹을 해줍시다. 칼 끝부분에는 가이아 74번을 먼저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화이트에 그레이를 소량 탄 다음에 명암도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체를 제외한 것들을 완성했는데요. 눈깔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작업량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완성 샷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이죠. 벌써 7년이 넘었네요. 당시에 이그직스 바인이 발매할 때 고토부키아 샵 특전으로 뿌렸던 이 티링크 슬라이더 사출 파츠를 연결해봤어요. 이그직스 바인은 미개봉으로 제가 몇 개 더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다른 컬러, 뭐 리오 타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도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마스킹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그잭스바인의 시그니처 포징이죠. 바로 BBC를 쥐고 있는 모습. 이 포징이 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그잭스바인이 출시한 다음에 바로 나왔던 숙적이자 지금은 동료인 갈릴라간도 함께 찍어봤습니다. 아사키무 DOG. 이상으로 고토부키아 이그잭스바인 작업부터 완성까지의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어릴 적 게임이나 만화로 봤던 이런 아이들을 직접 만져보고, 칠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아, 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다양한 취미생활 오래오래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HG 서바인의 풀 도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 아사키는 가보겠습니다.